스윙이 나오면 정확한 컨택을 하면서 방향성까지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이스 골프 강동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아이언 똑바로 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이언을 똑바로 치려고 하면 축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헤드가 어떤 축을 가지고 움직이는지를 이해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오랜만에 빨간 막대기, 파란 막대기를 가져왔는데요. 이 위에 위쪽 빨간 막대기의 축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 파란 막대기가 움직이는 건 제자리를 찾기가 훨씬 더 쉬울 거예요. 근데 빨간 막대기의 축이 좌우나 위아래로 계속 흔들린다고 하면 가만히 있는 공을 치기가 굉장히 불편해지죠. 그래서 스윙을 할 때 빨간 막대기의 축은 왼쪽 어깨가 됩니다. 왼쪽 어깨가 좌우로 흔들리거나 위아래로 계속 흔들리게 되면 타점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굉장히 고정된 느낌에서 내 느낌에는 클럽만 오른손으로 들어올리는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짧은 채를 칠수록 왼쪽 어깨가 고정된 상태에서 클럽만 오른손으로 들어올리는 느낌으로 만들어주시면, 자, 막대기가 두 개 있는데 위쪽 축은 고정한 상태에서 파란 막대기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빨간 막대기가 따라갔다가 파란 막대기가 펴지면서 공을 치는 느낌이에요. 빨간 막대기, 파란 막대기, 어깨의 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아래 막대기를 끌어올리듯이 끌려갔다가 놔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래 막대기가 끌려 올라왔다가 쳐지는 느낌으로, 축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느낌에서 아래 막대기가 내 오른손에 의해서 끌려 올라갔다가 퉁 하고 쳐지는 느낌이라고 하면 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점이 굉장히 일정해지고 방향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다시 한번 더. 제 느낌에는 지금 왼쪽 어깨를 가만히 고정한 상태에서 왼손과 왼팔을 아예 쓰지 않고 오른손으로 아래 막대기를 끌어올렸다가 앞쪽으로 퉁 하고 놔주는 느낌입니다. 한 번 더. 아래 막대기를 쭉 퉁. 이렇게 되면 방향성이 완전 똑바로 가는 공이 두 개 다 연속으로 나왔죠. 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내 오른손, 오른팔의 사용이 퉁 이뤄진다고 하면 똑바로 가는 공을 치기가 훨씬 더 수월하죠. 왼쪽 어깨가 고정된 상태에서 내 라켓 아래에 있는 클럽을 오른손으로 올렸다가 퉁 이렇게 쳐지는 느낌. 근데 왼쪽 어깨가 주도적으로 스윙에서 사용된다고 하면 왼쪽 어깨가 많이 움직이는 동작, 왼쪽 어깨가 많이 움직이는 동작이라고 하면 스윙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왼쪽 어깨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동작도 굉장히 불안정해진 타점을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왼쪽 어깨가 고정된 상태에서 아래 막대기가 오른손에 의해서 끌려 올라와서 퉁 하고 쳐지는 이런 느낌이어야 방향을 확보하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짧은 어프로치나 미드라이언을 치실 때까지는 왼쪽 어깨가 완전히 고정된 느낌으로 오른손으로 클럽을 올려서 끌려갔다가 오른팔이 펴지면서 퉁 하고 쳐지는 느낌이 훨씬 더 좋은 컨택이랑 좋은 방향성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네, 왼쪽 어깨가 완전히 고정된 상태에서 길이가 긴 클럽, 롱아이언이나 우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쭉 끝에 갔다가 왼쪽 어깨가 U를 그리는 느낌에서 움직임이 생길 때 긴 채는 훨씬 더 멀리 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7번 아이언이지만 왼쪽 어깨를 조금 더 사용해서 쳐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이렇게 왼쪽 어깨가 내려올 때 U를 그리는 느낌이 더 생긴다고 하면 비거리는 지금 보는 것처럼 더 멀리 갈 수 있지만 앞에 쳤던 공들보다는 휘어지는 공이 생기죠. 다시 왼쪽 어깨가 더 고정된 느낌에서, 자, 왼쪽 어깨가 고정돼 있고 오른팔에 의해서 클럽이 딸려갔다가 퉁 이런 느낌이면
앞 공보다 훨씬 더 똑바로 가는 공을 칠수 있죠. 그래서 짧은 어프로치, 숏아이언, 미드아이언처럼 방향성을 완전 확보해야 되는 클럽을 치실 때는 왼쪽 어깨가 잘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팔 사용하거나 왼쪽 어깨를 사용해서 백스윙 하는 것이 아니고 오른손, 오른팔을 이용해서 클럽을 들어 올려주는 이런 느낌에서 오른팔이 퉁 하고 사용된다고 하면 훨씬 똑바로 가는 공을 치실 수 있습니다. 어프로치를 할 때도 왼쪽 어깨가 많이 고정된 상태, 왼쪽 어깨나 왼팔, 왼손을 사용해서 백스윙을 하는 느낌이 아니고 왼쪽 축은 그대로 고정된 느낌에서 오른손을 사용해서 클럽이 들어졌다가 오른팔이 자연스럽게 타겟으로 펴지는 느낌으로 어프로치를 해보시면 훨씬 더 방향을 확보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방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왼쪽이 고정되고 오른손을 사용하고 오른팔이 접혔다 펴졌다 하는 느낌을 써보시면 내가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공이 훨씬 더 줄어드실 거예요. 어프로치를 할 때도 왼쪽 어깨를 많이 사용하시거나 왼팔을 많이 사용하시면 왼팔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양, 바깥쪽에서 왼팔이 당겨지는 느낌에서 스윙이 나올 거고, 어깨 회전을 훨씬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런 모양에서 컨택 미스가 많이 나올 수 있죠. 왼팔을 많이 사용해서 바깥쪽으로 뻗은 느낌에서는 뒷땅이 나왔고, 내 왼쪽 어깨를 회전하는 느낌에서는 탑핑이 나왔죠. 그러면 다시 왼쪽 어깨가 고정된 느낌에서 오른팔이 접혔다 펴졌다 하는 느낌에서 스윙이 나오면 정확한 컨택을 하면서 방향성까지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으면 연습장 가셔서 꼭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언 똑바로 치는 법, 어프로치 똑바로 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꼭 따라해 보시면서 베이스 골프에서 새로운 골프를 경험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깨의 축이 고정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아래 막대기를 끌어올리듯이 끌려갔다가 놔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치는 걸 보여드릴게요. 아래 막대기가 끌려 올라왔다가 쳐지는 느낌으로. 축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 느낌에서 아래 막대기가 내 오른손에 의해서 끌려 올라갔다가 퉁 하고 쳐지는 느낌이라고 하면 축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타점이 굉장히 일정해지고 방향성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내 라켓 아래에 있는 클럽을 오른손으로 올렸다가 퉁 이렇게 쳐지는 느낌. 길이가 긴 클럽, 롱아이언이나 우드,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거리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왼쪽 어깨가 쭉 끝에 갔다가 왼쪽 어깨가 U를 그리는 느낌에서 움직임이 생길 때긴 채는 훨씬 더 멀리 칠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왼쪽 어깨가 고정된 느낌에서 오른팔이 접혔다 펴졌다 하는 느낌에서 스윙이 나오면 정확한 컨택을 하면서 방향성까지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